지난 시간에 주역은 재즈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확하게 내가 뭐 음악적인 지식을, 음악 철학적인 걸 가지고 유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제가 말한 것이 뭐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적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주역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정말 결국은 동방의 우리 문명, 우리 동방 문명의 모든 기초가 이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거는 너 어느 한 측면에서만 상수학적으로만 들어, 그러니까 이 상수학적으로만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사유가 빈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정역을 쓴 김일부라는 사람을 우리 광산김가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 어떠한 심오한 사상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순전히 상수학적인 상상력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만이 주역을 그런 식으로만 볼 수가 없다. 난 김일부의 정역을 우리 제자들하고는 내 말은 안 하지만 아주 심각하게 한 1년 동안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뭐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역이라는 걸 이렇게 신비롭고 뭔가 그 아주 아포칼립틱하게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 주역은 재즈다. 이런 것이 훨씬 더 주역을 이해하는 바른 길이다. 아,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종교라는 것도 모든 이 종교의 신성함이라는 것도 재즈처럼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종교는 재즈라. 모든 종교가 재즈다 이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너무 심각하게 그 권위주의적으로 인간을 묶는 그런 권위에 복속하는 그러한 걸로 해서 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피아노 건반 고기에 전 우주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치는 사람들은, 그 예술가들은 하여튼 그 이면찬인가 하는 친구도 보면은 거기서 그 많은 여태까지 위대한 연주가들이 있었는데 그 연주가들을 뛰어넘는 어떠한 특별한, 그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그 심오한 개가 인지하는 우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술가는 사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안 되면 하는 건 예술가가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 자유로운 듯이 자유로워야 한다.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제 9.2로 넘어가죠. 9.2로 넘어가는데 이런 것도 사실 황당하죠. 좀. 포황 이렇게 됐다는 구이가 포황. 하, 이런 것도 참 문자 그대로 황당하지. 근데 이게 나는 이거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을 하면서 이걸 풀었어. 황무지. 이 황은 거칠, 이 황무지 황자란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농산어촌이라는 게 완전히 황무지 아니야. 황무지. 근데 음하는 거는 6.5와 9.2의 관계 아니에요. 음양으로 서로 상응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인데, 6.5는 여린 사람이라서, 뭐 여린 사람이라서 온유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치를 9.2한테 맡긴다 이거예요. 여기다 모든 정치라는 게 저 아래에 있는 진짜 실력자를 찾아서 그에게 운용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위대한 정치거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효가 9.2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건괴의 지금 중앙에 있잖아. 건괴의 중앙에 있고 이 9.2가 이 모든 양효들을 거느리고 지금 올라가는 거야. 아, 올라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 구의로서, 이 구의가 해야 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농산 어촌과 같이 그렇게 버려진
황무지. 그것은 땅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지. 사람도 그런 데에 버려진 사람들을 포용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거예요. 포황, 포황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러한 황무지를 포용하고 빙하라고 그랬잖아요. 빙하. 어? 이게 저 주 어디지? 포코 빙하라는 말이 그 나오거든요. 수리편의 열 번째 저기에 공자께서 그 안연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는 이제 안연을 사랑하거든. 아주 그 안연은 착실한 사람이고 모든 게 선생님 말씀에서 자기보다 더 자기다운 모습을 항상 안연, 자기가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을 안연에서 다 발견하거든.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공자께서 안연을 두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기용하면 너를 세상이 쓰게 되면은 정확히 행동하고 세상이 버리면 조용히 숨어 지낼 수 있는 미덕을 지닌 자 오직 너와 나밖에는 없겠지. 제자 너하고 나는 진짜 하나야. 한 마음이야. 항상 행동도 같고. 그러니까 옆에 자로가 있다가 이게 이제 아마 말년에 주유천원할 때 상당히 고독할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가지고 주접을 떠는 거지. 그러면서 옆에서 자로가 아 선생님 그래 그 저 뭐 그 저 그 안연만 그렇게 이뻐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세 군단의 대군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야 하신다면 누굴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안연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 같은 대장부가 가야 선생님을 지켜주지 무슨 안연하고 뭐 숨어 지내는데 뭐 그런 그 미덕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그때 한 얘기가 포코라는 게 뭐냐면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폭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빙하라고 하는 거는 맨몸으로 큰 강을 걷는다 그런 의미예요. 빙하. 큰 강을 맨몸으로 건너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 호랑이를 그냥 때려잡고 죽어도 후회가 없다고 외치는 그런 놈들하고 나는 같이 가지 않아. 일에 임하면 두려워할 줄 알고 뭔 일이든지 꼼꼼히 생각해서 꼭 성공시키는 사람 난 반드시 그런 사람과 같이 갈 거야. 그래서 포코빙하라는 게 논어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주역에 이 빙하 포코는 없지만 하여튼 빙하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과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 참 이런 게 오묘하지만 그 논어와 주역의 언어가 겹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전혀 어법이라든가 이런 거 볼 적에 다른 계통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논어의 언어가 그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용빙하라고 하는 것은 용빙하라고 하는 것은 과단성 있게 난국을 헤쳐나가는 거를 빙하라고 여기서는 얘기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험준하고 거센 물결에 대하라도 과단성 있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 구이가 이 전체 궤의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포왕 버려진 이 소외된 계층들을 포용할 줄 알고 빙하 과감하게 난국을 헤쳐나갈 줄 알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냐면 멀리 있는 자들을 유신하지 않고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근데 멀리 있다는 건 현자거든요. 현인들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현자들. 그러니까는 오늘날 정치도 지금 뭐냐면은 그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가까이서 술 먹는 놈들만은 그냥 얘기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자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구이에게 던지는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말했더니 북망이라는 거는 도당에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무슨 이런 도당의식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북망 없앨 망자 이거는 붕당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가 전부 그 붕당 정치 때문에 망하거든. 이 대국을 살피지 못하는 참 뭐 임진왜란 같은 걸 봐도 그 원균 같은 사람의 그 행태라든가 이 보면 대국을 못 보고 좁은 붕당적인 고기에 다 얽매 가지고 대세를 그르치잖아요. 선조도 그렇고 선조도 완전히 붕당적인 마인드 속에서 이끌고 간단 말이야. 참 우리나라가 이런 대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은 인물이 많은 나라인데 이 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여기서 가장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중행이라고 하는 여기서 여기 상이라고 하는 건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중도의 어떠한 행동, 중도의 행위 거기에 여기는 들어맞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중도에 맞는 중용의 이 구이다움을 획득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붕당 정치를 없애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데까지 포용을 하고 멀리 있는 현인들을 해서 중행, 중용의 미덕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 정치에 굉장히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포황이라든가, 빙하라든가, 불하유라든가, 북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삼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구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삼이라는 거는 지금 뭐죠? 하학궤. 하학궤가 뭐죠? 건궤죠. 하학궤의 최종 단계죠. 구삼. 하학궤의 최종 단계고 태평한 성운이 태평성세의 아주 그것이 이미 극에 달해서 쇠운으로 이 아주 태평성세의 성운이 뭘로 가요? 쇠락해서 쇠운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극한이란 말이야. 항상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이거거든. 물극즉 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지 반이. 그러니까 항상 사물이라는 건 극에 달하면 되돌아오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삼에 뭐라고 그러냐면 무평불피 평탄하고 아주 그 평탄하지만은 기울어진 이건 피라는 건 기울어지다 평평하고 탄탄대로같이 보이던 정치의 미래가 얼마 전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에 인물이 많은 것처럼 보였냐 말이야. 안희정도 있고 뭐 박원순도 있고 뭐 쭉쭉 인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냔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평평하던 그 태평성세가 기울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거야. 간 것이 되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거야. 반드시 간 것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항상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되돌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합기도도 항상 기를 합하면 다시 풀어주고, 재즈도 마찬가지로 텐션을 주면은 동시에 그걸 풀어주고 이러면서 끊임없는 텐션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도입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풀어버리는 화음을 만들어놓는 게 이게 재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왕불복인데 갓난의 세월이죠. 이게 위험한 지금 그렇게 이 지금 평평했던 것들이 전부 기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항상 우리는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갓난 속에서 점을 치게 되면은 그런 갓난을 의식하면서 점을 치게 되면은 점은 점이라고 그랬죠? 점을 치게 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되면은 무구, 허물이 없다. 물휼 기부라고 하는 거, 여기 부라고 하는 건 이제 계속 나왔죠. 부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성실함, 그러니까 어떤 이 중용에서 말하는 성이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같은 건데, 부라는 것은 주역에서만, 그, 거의 주역에서. 중용은 이걸 다 성으로 쓰죠, 성. 성질성자. 근데 주역은 이거를 전부 이 부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부라고 하는 건 항상 말씀했지만, 위에가 이게 발톱 같아요. 여기 꼬마가, 어린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고 품는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 그 성, 나의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 나의 존재의 내면에 정말 나는 성실한 인간으로서 이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그야말로 천지 생물지심을 가진 이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 휼이라는 건 걱정. 그러니까 그 성실함이 드러나지 아니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물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를 근심하지 말라. 나의 성실함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죠. 인간의 성실한 내면의 진실이라는 것은 항상 드러나게 돼 있다. 그거는 보상을 받고야 만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식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성실한 인간들은 시급에 있어서도 재정적으로도 항상 복이 따른다. 기본으로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다. 나도 중학교 때 천안에서 이렇게 교회 앞에 요 점치는 사람들이 꽤 몇 사람이 있었거든. 교회 앞에 이렇게. 그런데 거기가 유명했어, 천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루 지나가다가 내 이름을 줬지. 이 사람이 툭 보더니 굶어 죽진 않겠구만. 그래서 내가 평생 어떻게 그냥 사라지겠지 하는, 그게 이상해. 평생, 그 전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 하나가 내 평생의 위안이 돼. 그 위로가 된다고 그게. 그냥 주역을 보는 것도 아마 그런 거랑 관계 있어. 어느 타이밍에 그것도 보통 때 했으면 안 되겠지. 근데 그때가 내가 어떤 독특한 상황에서 그렇게 그것이 내 머리에 남더라니까. 여기서 주역이 말하는 거는 나에게 그런 복이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진짜 나의 성실함을 키워라. 그런 의미가 돼 있는 거죠. 재즈를 만든 흑인들도 아마 뉴올리언스에서, 사실 뉴올리언스라는 데가 그렇게 밑바닥이고 말할 수 없고, 거기가 살인 사건이 미국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는데, 그 자식이 나와서 거기서 키우면 뭐 다. 근데 그놈들이 전부 그냥 흔들다가 죽는 거야, 그냥. 흔들다가 흥분해서 건적 쏟고 그냥 막. 근데 거기서 나온 거거든, 그 비트라는 게. 응? 이건 이제 흑인은 우리는 강약, 중강약 하면 항상 강이 앞에 나오고 약이 뒤로, 항상 강이 먼저, 이게 서양적이거든. 아프리카 사람들은 항상 강이 뒤로 나와. 으따, 으따,
딱 이렇게 걸어갈 때도 광광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 그 궁둥이 흔드는 것도 보면은 전부 그 또 이렇게 걸어가는 이 엇박으로 걷는다고 걔들은 걷는 것도 그러니까 그건 뭐 그 말할 수가 없죠. 궁둥이도 흔드는 거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서 맨날 그냥 달린 햇님한테다 제사 지내면서 춤추던 그곳이 그냥 미국 와서 그대로 재즈의 비트가 된 거거든. 이 세상이라는 건 하여튼 재미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문화가 그렇게 노예로 끌려왔지만 걔들이 이렇게 위대한 음악을 이론을 구비한 이런 위대한 음악과 춤과 이걸 또 만들어낸다. 사실 미국이 20세기 재즈가 없었으면 존경 못 받아요. 재즈 하나로 결국은 세계 문화를 리드했어. 아, 결국 뭐 오늘날만한 팝송이라는 게 전부 재즈의 영향권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옛날에는 음악이라고 이러고 그런 게 음악이지. 근데 어디서 이게 재즈가.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게 백인인데 흑인 리듬을 썼거든. 흑인의 리듬을 썼거든.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히트를 친 거죠. 편편이라는 거는 아주 새나 나비가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아주 경쾌하게 나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사는 지금 상궤의 시작이고 이게 음효인데 음의 자리에 왔으니까 이건 정하죠. 아주 바른 자리에 왔고 편편히 날아가. 그러니까 얘들은 경쾌하게 편편히 날아가고 군주를 보좌하는 이거는 대신의 자리거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죠. 예, 좋은 사람인데 편편 아주 가볍게 촤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이렇게 가볍게 촤 날아가듯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육사는 고관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인데 불부 자기의 부를 의식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죠. 자기가 부자라는 생각이 없다 이거야. 항상 이웃과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한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죠. 자기의 부귀함도 재산도 사실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돈을 지금 자본주의라는 게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막스가 제시한 그런 카피탈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돈을 가지고 돈을 확대하는 것만. 근데 돈을 확대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돈의 확대라는 게 자본의 확대라는 게 결국은 이 대자연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과거와 다른 거는 지금 이게. 지금 돈을 잘 버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 세계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이 더불어 한다. 여기 일을 더불어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부를 이웃과 더불어 한다. 하여튼 동방의 사상은 부라는 것을 쉐어링 하는 거,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편편히 날아가는 그 지향처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 아래에 있는 양효, 이 훌륭한 군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해석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여기 불계의 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자기의 성실함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 부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성실함을 드러내는 것을 불계라는 거는 경계하지 않니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현자들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오늘 내가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불계라고 그랬거든. 진실 앞에서 경계를 풀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바른 정치가 된다. 이걸 못하는 거는 항상
누가 나를 어택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뭐가 이게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경계하고 조심하다가 뭐 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이 성실함을 상실한다는 거지. 부를 상실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6.5는 제왕의 깨죠. 어? 이 6.5는 5는 이제 제왕의 깨인데 이게 이건데 여기에 제라는 말이 제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걸 전부 고유명사로 해석하는 거라. 하은주의 은나라에 이 제을이라는 뭐가 있었는데 이 을, 갑을병정의 이런 거는 벌써 각골문에 보면은 이 각골문에 보면은 이 은나라에서 이 상왕조에서 이미 아주 정확하게 썼거든요. 사람 이름에 을 이런 게 뭐 철수 그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사람 이름에 갑을을 붙인다는 게. 여기 제라고 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제을이라는 걸 갖다가 황제의 이름으로 다 새기는데 웃기는 얘기라네. 이 제라는 것은 전혀 이것이 황제라는 의미를 갖는 거는 진시황 이후의 사건이란 말이야. 사망오제를 가져다가 합쳐서 황제라는 말을 만들고 너희들 나는 왕이라는 말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황제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최고의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고문원에는 없어요. 그럼 고문원에서는 제 대신에 뭐죠? 전부 왕이라고, 왕. 왕이 제일 높은 거예요. 천자도 왕이에요. 천자가. 천자라는 말이 쓰지만은 왕부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거든. 이거는 주역인데, 주나라 역인데, 왜 은나라 고사를 가지고 떠드느냐. 이건 보케브러리가 전혀 잘못됐다. 여기 제라고 하는 거는 황제라는 의미는 없고, 이거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라는 거는 원래 제라는 말이 신성한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탁, 탁자, 제사 지내는 탁자의 모습이거든요. 제자, 이 글씨 자체가 각골문에. 그냥 제 책에 보면 그게 그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냐면 아직, 이게, 그러니까 성스러운, 아주 그 성스러운 그런 아주 인간을 높여주는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을 아무개 정도야. 그 동네에 개 좀 거룩하게 노는 을 아무개가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다. 아, 시집을 보냈다. 이게 유고의 그런 정도의 의미라는 의미로 해석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유고의 을 아무개가 자기의 딸을 양효는 이 밑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현자들이란 말이야. 아, 현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을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아주 중요한 이 군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집을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다는 거는 상하가 소통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소통되었다. 딸을 갖다가 더 높은 데다 시집 보내면은 그건 망하는 거지. 오히려 이렇게 해서 교섭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행복, 지라는 건 행복. 그래서 제을은 자기 딸을 저 아래에 있는 현자들에게 시집을 보냄으로써 축복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길하다. 원길이다. 아주 크게 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육인데 상육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 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성황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성황당이라는 게 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성이라고 하는 거는 돌을 이렇게 성황당 가면 이제 동네 어귀에 돌을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는 그 적는 거기에도 아주 돌 이게 잘 쌓아놓은 게 있는데 오래된 성황당이 있는데 돌을 쌓아놓은 거를 이렇게 돌을 높이 축대로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이제 이게 성이란 말이야. 근데 이 그 성 밑에
이 땅을 황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렇게 쌓았지만 어떻게 바벨탑도 무너져서 다시 평지가 되듯이 이게 뭐냐면 여기에 쌓아올린 성은 다시 결국은 평지가 되고 만다 이런 일이죠. 수훈 선생이 그 평지되기 애달프다 이런 말씀하는데 이게 주역에서 온 거예요. 그것도 성복 우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꼴이 됐죠. 사실은 성을 쌓아 올렸는데 다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설치는 세상이 된 거지. 그런데 이 성복 우황 다시 성이 평지로 그냥 되돌아갔다. 이거 여기 무황불피 이런 거지. 이렇게 전부 기울어지고 그냥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런 성복우황이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망했다고 해서 다시 평지가 됐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치고 보복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득 보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뭐냐면은 무령사.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원래의 자기 지도자는 자기의 본거지. 여기 읍이라는 건 자기가 이 읍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저 동대문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성벽에 이게 왜 동대문 보면 앞에 옹성이 있잖아요. 이게 옹성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원래가 어디 가서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칠 생각을 말고 자기의 읍으로부터 자기의 읍으로부터 명을 고한다. 어떤 명을 내려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이 택괴가 끝나고 비계가 오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 어려운 과제를 정말 자기 본거지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명을 내려나간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점을 치게 되면은 어려운 점괘가 많이 나올 것이다. 굉장히 전망이 밝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이 지금 정치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이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하여튼 뭐 제가 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이 상륙이 말하는 지혜는 모든 것에 앞서서 깊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뭔가 우리 자신의 반성이 더욱 깊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택괴를 강의하면서 재즈 강의를 좀 했는데 재즈의 의미는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비괴, 천지비를 공부해 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